페스티벌로 여러분의 선택 Another Stories 맥시안 드레스인지 아니면 자라의 꽃무늬 원피스인지 그 이거는 색감 아우 색감이 안 보인다 했어.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페스티벌 룩을 골라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서재페 페스티벌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입을까 막 찾아보다가 자라에서 원피스 하나, 애나더에서 원피스 하나를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입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입고 가면 더 좋을지 골라주세요. 선글라스랑 원피스 샀거든요. 이게 여러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사이즈를 아무래도 34를 사야 되는데 다 품절이어서 제일 작은 32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래서 안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머 나 이거 입을 수 있을 거야? 맞겠니? 이런 연보라색 맥시 드레스예요. 색감이 너무 예뻐 보이죠? 여기 이 등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게 완전 다파였거든요. 입어볼게요.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허리에서 한번 이렇게 탁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 예쁘게 퍼진다. 약간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면은 예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샀거든요. 페스티벌이 잔디밭이라 이런 뭔가 이런 자연주의면서 예쁜 어울릴 것 같았거든. 세상에. 그 재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이불! 여름 이불 덮으면은 약간 바시락바시락 거리면서 땀 안 차고 시원한, 살이 닿으면 시원한 느낌 나는 재질 있잖아요. 그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주름 가가지고 시원한 재질 옷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높게 가면서 겨드랑이로 이렇게 착 가면서 등이 이렇게 파이는 거지. 등 파진 것도 약간 좀 모양이 독특하죠? 요거 이렇게 가운데 구멍 있고 여기에 이렇게 리본으로 끈을 묶을 수 있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배송이 온 대로 제가 입었으면은 사이즈가 되게 작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 목은 안 움직이거든요? 이 목은 끈을 조절할 수가 없는데 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끈이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통 34 사이즈를 입는데 32도 입을 수가 있네요. 다행히 여기 품이 엄청 작진 않다. 괜찮다.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이니스프리 광고를 해야겠어. 뭔가 약간 이렇게 어머 어머 나, 어머! 이거 소품까지 페스티벌에 가지고 갈까봐. 여러분, 어때요? 난 지금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아. 여기다 귀걸이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심플한 거를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은은한 하늘색의 은은한 옐로우 빛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피어싱 두 개인데. 이렇게 심플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는 게 예쁠까? 이거는 뭔가 페스티벌 느낌은 아닌데 목걸이를 이런 긴 목걸이를 할까? 옷 자체가 너무 예뻐서 액세서리에 강조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실목걸이가 있거든요? 이런? 은색? 또 페스티벌은 약간 좀 목걸이 레이어드 해줘야 되거든, 길이별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또 팔찌도 또 휘감아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원래 목걸이지만 이렇게. 어머 얘 딱 맞지 뭐야. 어머 세상에. 요런 느낌으로다가 감아주는 거야. 약간 코첼라 감성으로 가는 거죠?
반지는 약간 원피스랑 깔맞춤으로 컬러 포인트가 있는 거. 그리고 신발은 사뿐에서 샀거든요. 그 결혼식에서 신고 갔던 구두도 사뿐에서 샀었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냥 완전 베이직템. 정 사이즈 시켰는데 맞을까? 꼭 맞네. 짠!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무난하게 신기에 굽도 높지 않고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요? 그리고 이 옆에 이 X자가 예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엄마 모자를 쓰고 와봤어요. 룰루루루루. 예전에 키엘에서 제품 보내주실 때 담아서 보내주셨던 가방 같아요. 조금 더 코첼라스러운 모자도 있거든요? 이건 어때요? 모자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이제 껴봅시다. 제가 선글라스를 별로 끼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선글라스를 사는 거는 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스파 브랜드에서 3만원, 4만원 이런 선글라스 사는 거지. 어때요? 이 택이 너무나 거슬리네. 애나더 원피스 첫 번째 페스티벌 룩 최종 룩입니다. 굉장히 각진 캐다이거든요. 이게 워낙에 좀 페미닌하니까 선글라스로 페스티벌 느낌을 탁 내주면 괜찮을 것 같아. 다음 자라. 짠! 이거는 제가 릴스 영상에서 자라 디피데를 입어봤다 그 영상에서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때 입은 옷들 중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옷이에요.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옷에 브라를 어떻게 입는지 그거 굉장히 매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거든요. 그거는 영상 끝에 옷 다 갈아입은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페스티벌 룩 두 번째 자라 버전입니다. Why are you cranky boy? 어떤거야? 원래는 어깨가 이렇게 딱 있는게 원래 상태인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내리는게 좀 더 예쁘더라고요. 오프숄더를 만드는게. 근데 조금... 근데 제가 이거를 X스몰로 시켰다가 너무 사이즈가 말도 같지도 않게 작아가지고 S, 지금 이 S 사이즈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헐겁다, 얘가 너무 헐겁다.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있어요. 운동화끈처럼. 그래서 여기 브래지어를 하면 보이겠지, 가운데가. 그래서 누브라를 이것도 착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색감... 아우, 색감이 안 보인다 했어. 이거는 색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진한 분홍 색깔들이 채도별로 들어가 있는 아주 화사한 옷이에요. 재질은 살짝 톱톱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이니셜 목걸이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착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건지. 이거 넘버링 거예요. 이렇게 어깨 퍼프가 들어가 있죠? 옷이 좀 헐겁다, 여기가. 근데 이거는 뭔가 페스티벌에 입고 가기에 약간 자유스러운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 이렇게 딱 꾸민 예쁜 그런 옷 같지 않나요? 이미 너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고 해놓고 지금 내가 너무 한쪽으로 몰고 있지? 뭐 그렇죠. 제가 뭐 늘 그렇죠?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누브라. 제가 지금 착용한 거는 리 무브 거거든요? 여기서 예전에 제품을 그냥 선물로 받았었어요. 요런 실리콘 패드예요. 불투명한. 근데 이게 살색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제가 이거를 심지어 수영장에서 많이 썼거든요.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캡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 누브라만 붙이면은 아무리 물에 닿아서 접착력이 약해지더라도 수영복이 워낙에 딱 붙으니까 이게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착용하고 다녔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데 아까 제가 입은 그런 뒤에 등이 다 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중간에 브라끈이 보이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렇게 누브라를 해주시면 괜찮고. 근데 알죠? 이렇게 입은 다음에 약간 이렇게 놀다 보면은 이게 땀이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끝에가 살짝 이렇게 들뜨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착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헐렁한 옷에 하면은 조금 불안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핏이 되는 옷에 누브라를 착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 사뿐 구두 신고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역시 여기는 가격이 참 저렴한데 이 가죽이 막 살을 아프게 하는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면 웬만큼 다 편하고 그냥 데일리로 다 신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새 이렇게 여기 바닥이 일자로 딱딱하게 된 그런 신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보기에는 예쁘거든요. 이렇게 바닥이 플랫해가지고. 근데 그게 신으면 발이 아작이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쿠션감 없는 신발을 너무 신고 싶지만 아파가지고 신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발 아프면은 아주 인성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모든 신발이 좀 이렇게 여기 쿠션감 보이죠? 이렇게 쿠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선글라스는 뭐 그냥 심심한 룩에 포인트 줘가지고 바캉스 느낌 내기, 휴가 느낌 내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막 너무 모양이 세상에나 너무너무 예쁘잖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네, 이렇게 오늘 페스티벌 룩 두 가지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 애나더 스토리스 맥시한 드레스인지 아니면 자라의 꽃무늬 원피스인지 어떤 게 여러분의 픽인지 알려주세요. 물론 저는 답을 정했지만은 뭐 여러분의 선택을 보기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여름 옷 고르는데 또 페스티벌 룩을 고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